기초 탄탄 기초용어 특강 국어의 강용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초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고요? 바로 서술자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고개 끄덕이면서 선생님 저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서술자인데요. 오늘 서술자란 용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상황입니다. 교실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공부했어요.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선생님, 서시성도 있나요? 서시성이 있나? 그러면 이름이 술자일까요? 이름이 술자? 아,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 친구 서술자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나 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등장한 친구가 서술자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친구들아, 시에서 우리 화자 배웠잖아. 화자, 말하느니, 시인을 대신해서 말해주느니, 우리 화자 배웠잖아. 소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주고 펼치고 전개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을 바로 서술자라고 해. 서술자, 기억해 친구들아. 역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국어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 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서술자 각각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술, 자. 자, 한자 각각의 뜻을 먼저 볼 건데요. 서자는요, 펼서가 되겠습니다. 펴다. 술자도요, 펼술이 되겠습니다. 펴다. 그럼 서술이란 말은 뭔가 펴다, 펼치다, 풀어나가다, 전개하다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자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한자입니다. 바로 사람자, 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이 한자 각각의 뜻을 봤더니 서술자는 풀어주는 사람, 펼쳐주는 사람, 전개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드네요. 자, 서술의 뜻부터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 밑에 보면 이 서자의 뜻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펴다, 늘어서다, 진술하다. 술자, 펴다, 서술하다, 말하다. 그럼 이 서자하고 술자를 합쳐봤더니 뭔가 펴다, 늘어서다, 전개하다, 말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서술이란 말이 들어간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예문을 준비했어요. 아, 이번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해. 서술형의 서술. 우리 친구들 서술형 좋아하죠? 조용한 이 느낌적인 느낌. 물론 우리 친구들은 단답형, 선택형 이런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술형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한다? 서술, 풀어나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풀어내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요. 이 예문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장의 서술어는 주로 뒤에 나온다. 자, 우리 품사 공부했던 친구들 서술어 기억나죠? 문장 성분 기억나죠? 그죠? 자, 문장의 서술어는 주로 뒤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품사도 배우고 문장 성분 배우는데 동사, 형용사 주로 서술어 자리에 나와요.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서술어, 문장의 뒤에서 풀어주는 말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을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된다?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음. 생각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풀어주는 것, 차례대로 말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서술이란 말은 비슷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설명, 기술, 묘사 이런 말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자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익숙한 한자일 거예요. 이 자자 많은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작자, 독자, 화자, 청자를 구분할 수 있니?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작자, 글쓰니, 독자, 읽느니, 화자, 말하느니, 청자, 듣느니를 구분할 수 있니? 여기서 자자,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이 예문이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교육자의 자, 교육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서술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야 친구야 서술자 뭐야 그러면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야,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지. 이야기를 전개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를 서술자라고 해. 그러면 친구가 오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야기를 전개, 이야기를 전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 아하, 이 소설에서 사건을 이야기해 나가는 존재, 사건을 풀어나가는 존재는 또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주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자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랑순인과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순인과 어머니 많은 친구들이 알 텐데요. 우리 소설 보면 나는 6살 난 캐지베예요. 파고키입니다. 뭐 그런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웠다라는 표현 자주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어린아이를 서술자, 즉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으로 내세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서술자는 사건을 전달하고 장면을 묘사한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존재는 소설에서 사건을 전달한다. 장면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소설의 서술자는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 사람은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화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서술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시에서는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탄탄한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술자,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 소설의 사건을 이야기해 나가는 주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서술자에 대해 완벽하게 알았잖아요. 우리 공부하다가 서술자가 나오면 이걸 파악해야 돼요. 첫째, 서술자가 작품에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해요. 작품 안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서술자는 시점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나오면 아하, 나 서술자 배웠던 거 떠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점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술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용어가 되었길 희망하면서 오늘도 기초 탄탄 용어 열심히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